자, 같이 한번 41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1번 문제가 뭔지 보이죠? 어떤 포인트지? 분사구문.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펜을 들고 into an open bar를 괄호 치니까 어때? 뒤에 목적어 없네. 그리고 지금 콤마콤마의 삽입으로 지금 분사구문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잘했어.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은 거를 또 바로 보니까 바로 보이지. 잘했고. 그래서 만약에 땅벌이 열려있는 병으로 떨어지면 땅벌은 will be there. 있을 것이다. 거기에. 비동사가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주어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땅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Until it die. 그것이 죽을 때까지. Until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없는 것으로 1번 확인이 가능하다.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Continue to try. 이렇게 나와 있네. Continue. 자, 그래서 동사인 것 같고, 요거에 지금 목적으로 또 try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문장을 해봅시다. You never see the means of escape at the top. Means가 무슨 뜻이지? 수단. means. 요거 하나의 단어야. 요거 복수 아니야. 복수 아니고 하나의 단어. means. 수단. 그래서 그 땅벌은 결코 보지 못한다. 수단을. 근데 어떤 거? 탈출. 도망의 수단을 보지 못한다. at the top. 위쪽에. 그치만, 여기 있는 땅벌이 continue. 잊히니까 단수고 s가 나오는 거 괜찮지? 자, 여기서 요거 정리합시다. 시작. 선호. 시작과 선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 시작, start, begin, continue, 선호, 좋아한다, like, love, hate, 그 다음에 prefer. 얘네들은 투부정사하고 ing를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 의미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To try는 괜찮은 거야. 여기에 trying으로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to try를 써도 상관없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왜? 이거 나왔을 때는 그냥 preface가 될수 있어야 되잖아. 이제 쭉 넘어가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헷갈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시작과 선호라는 이 카테고리를 꼭 기억하시고. 알겠죠? 이런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얘네들은 뒤에 투부정사와 ing 둘다 취할 수 있고 의미 차이가 없다. stop 같은 애들은 의미 차이가 있지. try 같은 애들은 의미 차이가 있고, 얘네는 의미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보자마자 넘어가면 돼.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근데 틀릴 리가 없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모르면, 뭐였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서, 이거 정답으로 고르면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하고 스위치하고, 투부정사, ing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끝까지. 어법은 은근히 쉬운 게, 은근히 뻔한 게 4번, 5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한 3번에서 정답인 것 같아도,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 3번에서 얘가 정답인 것 같아. 귀찮아서 4번을 안 봐. 4번에 너무 뻔한 게 나오거든. 그게 답이 되는 거지. 끝까지 보세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시다. It will seek a way. 그것은, 땅벌은. Seek이 무슨 뜻이지? 찾다, 추구하다는 뜻이고. 길을 찾을 것이다. Where? 너 어떤 곳?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Exist 자동사네. Where은 여기서 뭐로 쓰였다? 관계부사, 그지? 자, until it completely. 언제까지? 그것이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뭐를?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Itself가 돼야지? 주어가 목적어들이 나올 때는 뭐를 써야 돼? Self나 self를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제기대명사. 여러 번 우리 공부했었어, 그지?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으로 주어가 목적어전이 나올 때 목적에다 셀프를 쓰고 강조해주고 싶은 명사 바로 앞에다가 셀프를 쓸수 있다. I myself like reading books. 나 자신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강조고. 그죠? 3번이 정답이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어법이 지금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푼 상황이거든. 근데 조금 틀려. 그러면은 내가 좀더 신경 써야 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만 무엇이든지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실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냥 되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한단 말이야. 그냥 되겠지라고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지. 그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살아보니까 그래. 진짜 뻥안 치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외롭게 혼자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만 결과라는 게 나옵니다. 자, 4번으로 가셔. 봅시다.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 있어서. There are lots of people. There are 하면 뒤에 복수명사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있다. Like the bumblebee. 땅벌과 같은. Like는
전치사하고 동사로 쓰이죠. 전치사니까 당연히 지금 범법이라는 명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 전치사다. 당연히 명사 나와서 이렇게 가로 닫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치사가 불완전하려면 like 전치사가 나오는데 뒤에가 명사가 없어. 그럼 이거 불완전한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야겠고. 자, 5번은 뭐죠? 분사 구문의 부정. They are struggling. 그들은 노력한다는 얘기야. 노력한다. About 여기저기서 부사야. 부사 전치사 아니고 with all their problem 그리고 frustration. 그러니까 뭘 갖고 그들의 모든 문제와 좌절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뭘 해? 애를 쓴다. 그러니까 아까 범부비가 어때?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옆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죽는다는 얘기 했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애쓰면서. About이 무슨 의미? 부사. Not ever realizing. 깨닫지 못하면서 뭐를 대체로 여기 목적어네. 그러니까 IND니까 목적어 있고 All they have to do. 모든 것이야. They have to do. 자, 여기, 여기까지. 그들이 have to do. 해야만 하는 모든 것. 그것은 뭐다? 여기 동사고, 여기 고를 수 있는, 원래 여기는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돼. To look up. 위를 보는 것이다. 요 구문 하나 정리해 줄게요. All. 관계대명사 what? 서수. 서수는 the first, second 이런 애들.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수식어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비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원래는 투부정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시작이 문장의 시작 주어가 뭐로 시작됐을 때 or, what, 처수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투부정사가 어디로 나올 때? or로 나올 때 이 투부정사는 이 to를 생략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는 얘네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야, 이런 것도 서술용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걸 배열해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원래는 요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or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아 여기서 지금 동사형 원형 쓸 수 있는 구조구나 이걸 알아야 정확하게 쓸 거 아니야. 모르면 못 써 전혀. 손도 못 대. 완전 망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투부정사가 보호를 쓰이는 상황인데 주어로 뭐가 나올 때? or, what, 서술로 나올 때 그럴 때 이 to를 생략해도 문법적으로 맞다. 그 해석은 당연히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든 것인데 그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위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다는 이지가 나온 것이고 look up은 위를 보는 것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 같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